5월 3일 글로쓰고 발로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할리우드의 명대우 필립 세이모 호프만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미국 뉴욕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립 세이모 호프만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사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작품을 통해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어떤 발자취를 남겼나요? 네, 필립 세이모 호프만은 지난 1991년부터 연기 생활을 시작했는데 총 55건의 작품에서 주주연을 맡으면서 열연해왔습니다. 한국게임에 이어서 2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었고요. 또 마스터에서는 랭캐스터라는 작품을 통해서 캐릭터를 통해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카푸티라는 영화에서는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니까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연기력의 소유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의 연기를 보면 아주 정말 섬세한 종이와 같은 연기를 하는 배우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휘트니 휴스턴과 에이미 와인하우스 또 히스레저, 필립 세이머 호프만까지 정말 세계의 명 그 예술가들이 이렇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줄줄이 세상을 등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화가 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평론가 허지웅 씨도 호프만의 죽음을 애도했다죠. 네, 허지웅 씨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트위터에서도 필립 세이머 호프만의 명복을 빕니다. 화가 난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좋아하는 영화들 목록 가운데 적지 않은 작품에서 얼굴이고 영혼이었던 배우 오전단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라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글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죽어도 영화는 영원히 남죠. 네. 필립 세이머 호프만 배우들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네, 할리우드의 큰 별이 진 것이 나 다름이 없네요. 고인의 삶과 명복을 빌겠습니다.